땡큐. 예, 땡큐. 예,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또다시 마스바테의 거친 대자연으로 향한 이두희 씨. 쉬운 길이 없구나, 쉬운 길이. 응? 어째 점점 날이 어두워지는데요. 어디까지 가야 돼? 언제? 언제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마 비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응? 야외 주침! 이 웬 말입니까? 자, 하지만 또 이두희 씨가 누굽니까? 뚝심의 한국 남자! 이 숙소 마련쯤은 식은 죽 먹기겠지요? 왜 제작진들 저런 걸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될까요? 라면도 하나 끓여보고. 두일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어머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용기와 어떤 시련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연컨대 단연컨대 가장 완벽한 도구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어설퍼 보여요. 많이 어설픈데요. 꺼졌어, 꺼졌어. 보이스카우트 출신이 아니신가봐요. 자, 이거 도구의 인간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결국 생라면으로 배를 채우기로 아이고. 결정. 생라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운 병원에서 이제 좀 성경을 좀 해야죠. 생라면 맛있어요. 누가 뱃속을 자극하니까 배가 더 고파. 어떡해요. 다음날 아침 야외 주침에도 무사한 걸 보니까, 자, 일단 마스바테의 야생에도 완벽 적응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두일 씨를 향해 다가오는 한 무리의 남자들. 오. 자, 분위기가 심상찮아 보이는데요. 과연 두일 씨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 들고 돌 들고 있어요. 자, 어구. 더 재밌어지겠죠? 무슨 일일까요? 예. 예.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분들의 정체는 다음 주에 공개되니까요. 다음 주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 두일 씨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연 친화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잘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디든 네. 적응력 하나라면 빠지지 않는 분이 아유, 있죠. 예. 아가씨, 이번 주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적응력 정말 최강입니다. 자, 한 해 천만 명이 찾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바다 그리고 이 해안을 즐기는 아주 특별한 방법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래봬도 인형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이 어른들의 동심을 깨우고 또 아이들이 네, 정말 좋아하는 전시관이 또 많고요. 예. 아, 그리고 이게 그냥 이 선상에서 잡은 게 아니라요. 이 바다 위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잘 수 있는 아주 편안함이 있습니다. 제주로 지금 한번 떠나보시죠. 어, 기대돼요. 아, 여자구나. 여자예요. 자, 제주의 빼어난 해안 절경을 만끽하기 위해 스쿠터를 탔어요. 바다. 아, 스쿠터 재밌죠? 오,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겠네요. 맞아. 아, 눈길 닿는 곳마다 예술 작품 그 자체입니다. 이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가도 마음에 드는 풍경 만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스쿠터 여행의 묘미입니다. 오우. 가족 여행객들이 많더라고요. 가깝고 우리 자연환경 보여줄 것도 많고 우선 제주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괜히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가 아니에요. 이 수려한 풍경 속에는 관광 명소들이 넘쳐나는데 서귀포 70경 중 하나인 이곳엔 아주 특별한 의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해놨잖아요. 저쪽. 애기 엄마하고 같이 앉아봤죠. 아니들 아시는 분이시죠? 금세 또 다른 가족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너도 나도 앞다퉈 앉아보려는 저 의자. 눈앞에 저렇게 시원하게 펼쳐지는 이 에메랄드빛 바다 때문만은 아니라는데요. 모두 기억하십니까? 영화 쉬리의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한석규와 김윤진이 나란히 앉아서 지난날을 회상하던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쉬리의 언덕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요. 영화가 개봉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받을 만하죠. 저희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체험이지요. 오늘 이번에는 여행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좀 노는 것보다는 많이 보고 박물관도 가고 안 가본 것도 있어요.
사실 시리의 언덕에 위치한 이곳은요, 제주 여행의 종합 선물 세트라 불리는 좋은 관광단지입니다.